댄서 허니제이가 농구 경기를 위해 8년간 관리해온 긴 손톱을 잘랐다. 지난 15일 방송된 JTBC 새예능 프로그램 언니들이 뛴다 마녀 체력 농구부에서는 감독과 코치, 선수들이 첫 만남을 가졌다. 댄서 허니제이의 등장에 모두가 환호했다. 허니제이는 지난해 화제가 된 댄스 경연 프로그램 엠넷 스트릿 우먼 파이터 스우파에서 최종 우승을 차지한 크루 홀리뱅의 리더다. 허니제이는 몸을 쓰는 댄서이기 때문에 부상을 당할까봐 걱정된다고 솔직하게 털어놨다. 또한 그는 고민을 많이 했다. 27살 즈음 늦게 천식이 생겼다. 춤 말고는 격하게 운동을 해본 적이 없어 어떨지 잘 모르겠다라고 전했다. 감독 문경은과 코치 한주엽이 걱정한 한 가지가 더 있었다. 바로 허니제이의 화려하고 긴 손톱. 농구를 하다가 손톱이 다 부러질 수 있어서다. 이에 허니제이는 다 제 손톱인데 다 자르겠다. 8년간 이 길이었다고 굳은 약속을 남겼다. 이어 책임지셔야 한다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이후 첫 평가전 당일 허니제이는 길 어떤 손톱을 모두 자르고 등장하며 농구를 향한 열정을 불태웠다. 앞서 허니제이는 인스타그램에 손톱 자르는 영상을 공개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영상과 함께 농구하려고 즉석에서 바로 잘라버린. 8년 만에 짧은 손톱 적응 중인데 아직도 오타가 너무 나서 타이핑 힘들어 카톡 말고 전화로 부탁해요 라고 글을 남겼다. 이소윤 기자 콜론 소윤 리의 터프 포스트 케야.